안녕하세요. 안산에 위치한 천신당 초하신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분은 죽었는데 왜 저한테 이 사주를 갖고 와서 그러냐.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겠지만 두 번 다시는 어디 가도 이런 장난은 하지 마라. 너 때문에 죽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얼마 안 있으면 가실 분이다 할 적에는 그분이 들어오시면서 사자가 따라 들어와요. 저승사자가. 죽은 사람의 사주를 갖고 오는 경우도 네. 많나요? 많이 있었어요. 죽은 사람 사주를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일명 테스트를 하려고 오신 분들이죠. 아, 네가 얼마나 잘 보나 보자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럼 선생님, 죽은 사람의 이런 사진이라는 이런 걸 봤을 때 네. 느껴지는 게 그냥 일반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랑 다르게 느껴지나요? 네, 다르게 느껴져요. 우선은 죽은 분의 사주든 사진을 가지고 왔을 적에요. 영이 안 보여요. 그리고 까맣게 보이면서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몸으로 와요. 제가 예전에 본 분이신데요. 그때도 이제 유튜브로 찍고 얼마 안 있다가 사주를 들고 오셨어요, 그분은. 네. 이분이 영이 안 보였어요. 네. 근데 그분이 맞다, 왜 영이 안 보이시냐 이러시면서 따지시더라고요, 여자분이신데. 이분은 죽었는데 왜 저한테 이 사주를 갖고 와서 그러냐. 이분이 남자분이신데 가슴에 묻어라라고 하시는데 뭔 소리냐. 너 때문에 죽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제서야 이제 울더라고요. 제가도 이런 건 장난하는 게 아니고 신령님을 가지고 농락하는 거는 더더군다나 아니다.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겠지만 두 번 다시는 어디 가도 이런 장난은 하지 마라. 그러면 곧 죽을 사람들을 봤을 때도 그런 느낌이 곧 이렇게 가실 분의 사진이나 사주를 보면요. 그러니까 저는 사주를 거의 안 봐요. 그냥 네. 사진이 우선이니까 네. 얼굴을, 그러니까 손님 중에도 만약에 오셨다. 근데 이분이 얼마 안 있으면 가실 분이다 할 적에는 그분이 들어오시면서 사자가 따라 들어와요. 저승사자가. 그러면 객사라고 하죠. 객사. 네. 갑자기 어떤 사회를 통해서 네.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젊은 나이에. 네. 그렇게 돌아가는 분들도 네. 점사를 보러 오게 되면 사자가 따라오는 경우도 있나요? 네. 사자가 따라오고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실지 말씀을 드려요. 살아있는 분한테 너 언제 죽어? 이렇게는 얘기는 못해요, 솔직히. 네. 근데 올해 너무 안 좋으니까 본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만약에 사고로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면 차 사고가 있으니 너무 안 좋다. 그러니 조심해라. 그러면서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냥 대놓고 뭐 죽는다 산다 그런 말을 제가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신기해요. 지금 선생님도 점사를 보다가 네. 소름 돋는 경우도 많으세요? 항상 소름 돋아요. 아, 점사를 네. 볼 때마다? 네. 그리고 점사를 보실 때 선생님은 사주가 아니라 사진으로만 보신다고, 사진이랑 네. 이런 그런 느낌으로만 받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뭐 죽은 사람의 사주를 봤을 때 또 까맣게 보인다고 하셨고 네. 점사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경우에도 점사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저를 테스트하려고 오시는 분들은 점사를 안 빼줘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에 대해서 못 믿고 그냥 뭐 네. 맞춰봐라 이런 식으로. 네. 딱 앉자마자부터 아, 저 사람은 나를 테스트하러 왔구나 딱 느껴져요. 선생님은 사람들 마음을 다 읽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읽는 게 아니고 신령님들이 읽어주시겠죠?